자, 3번 봐요. 3번 문장은 단어만 좀 어려운 거지 수능형 문법을 풀 때 같이 풀었던 유형이지. 자, 이런 유형들은 빨리빨리 보고 밑줄을 보고 해석하지 않고 보는 거야. 자, 1번에 보니까 consider가 있죠. consider 몇 형식 동사니? 5형식 동사다 이거지. 그럼 5형식 동사인데 목적격보호는 대부분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겠죠. 됐지? 자, 수동태가 됐으니까 어떻게? 바로 목적 없이 바로 나온 것 같죠? 뒤에 비표준어 이 말이지. 자, 일단은 보호가 나와야 되는 문장인데 맞는 것 같고, 2번에 보니까 일단은 주어가 대이죠. 대명사 나왔죠. 대명사도 항상 동그라미 시작했어요. 대명사.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attribute.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야.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달리다, 돌리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뒤에 to까지 밑줄을 쳐놔야 돼. to. 야, 여기를 보놓고 우리가 빠져있던 게 이 대어를 못 봐버렸네. 그죠? 대어가 뭐다? 대명사죠. 항상 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하고 관계를 하겠지. 그 다음에 3번 해봐. mixing up. 무슨 동사야? 이어동사죠. 이어동사니까 대명사가 안에 들어갔지. 3번은 답이 아닌 것 같아. 됐어요? 5번 해보니까 the other language 나왔어요? 자, the other가 있으면 이 위에는 하나가 있었겠지. 됐니? 자, 이런 대명사의 차이를 보고 우리가 이제는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3번은 아닌 것 같고 1번도 아닌 것 같죠? 그죠?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몇 번을 찍어야 된다? 3번을 찍어야 되겠지. 2번 아니면? 아니다. 2번 아니면 몇 번? 5번이다. 5번. 자, 4번 문장 안 봤네요. 4번. 이들 나왔죠? 자, 이들은 뭐야? 둘 중 하나도 이 말이지? 둘 중 하나. 근데 앞에가 unable이 나왔죠? 자, can이 아니라 부정이 나왔지. 부정의 맞장구는 이들이라겠죠? 어제 긍정의 맞장구는 me too였죠? 투였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이겠지. 자, 그렇게 생각해놓고 일단 도예를 해보는 거야. 자, 영어의 특별한 방언입니다. 이게 Apache English라는 거죠. 어디서 이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그 특정 reservation 그 특정 보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이런 Apache English라는 것은 하나의 방언입니다. 이 말이겠죠. 이런 건 어떻게 considered 고려되었습니다. 뭐 비표준어고 잘못된 것으로써요. 됐어요? 누구한테? 그 특별 지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어면 이게 consider가 동사고 이게 목적이겠죠. 그지? 그래서 맞는 문장이다 아니다. consider가 몇 형식 동사다? 주어가 나와 있고 consider가 나왔어요. consider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지. 명사 아니면 뭐 나온다? 형용사 나와야 되겠지. 근데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가버린 뭐가 됐어요 지금? 수동태가 됐어. 그래서 be considered가 됐지. 바로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이해 돼? 그래서 standard하고 long이 맞는 문장이고 자 그들은 자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탓했습니다. 뭘? A to B죠. A를 그들의 학교 교육의 표준적인 텍스트북 잉글리시의 이런 무관심이 자 이런 무관심을 뭘로 탓했다? 무능의 탓으로 돌렸다 이거지. 이 무능이 무슨 무능이니? 자 to 부정사 앞에 of가 있죠. 무슨 주어다? 의미상 주어다. 얘들이 Apache English와 영어를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는 뭐야? 무능함이라는 거지.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무능함으로 탓을 돌렸습니다. 됐어요? 물어봤는데 자 여기 문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대명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은 탓했습니다. 그들의 무식함이요. 그들이 뭐야? 그것의 차이, 무게함. 책에 쓰여져 있는 영어의 Apache English에 대한 어떻게 무관심이죠? 알겠어? 그럼 이건 뭘로 나타내겠어? 사물이니까 자 단수니까 뭘로 나타낸다? 대어가 아니라 이치로 나타내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답은 찾았어요. 답은 찾았고. 자, 그러므로. 자, 이 문장 여기 써놔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들을 에페츄와 영어를 어떻게 혼용했다 이거지. 자, 그들이 여기서 자, 접속사가 놔두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했는데 주어는 뭐냐면 children이야. 애들이 믹스했습니다. 그것들을. 그것들이 뭐냐면 여기서는 에퍼츠와 영어야. 알겠어요? 이 댐은 이 댐의 성격하고 앞에 이게 생략된 문장을 잘 골라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 돼요? 자, 뭐 때문에 그들이 unable to speak either one. 어느 한쪽도 잘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혼용해서 썼다는 거지. 이해 돼요? 자, 그들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뭘? That ER을. 다른 언어. 자, 그 다른 언어가 에페치언 잉글리시겠죠? 자, 여기서 대시 생략된 문장이야. 뭐? 그들 에페치 스튜던스니 말하던 학생들이 말했던 이런 다른 언어, 이상한 언어가 실제로는 뭐였다? 자, 영어의 방언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갈게요. 7급 시험 문장이니까. 1번 문장 보니까 consider라는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를 물어봤지. 2번에는 뭐야? 대명사 문장을 물어봤죠. 이게 단수 취급이었으니까 뭐다? 대어가 아니라 이치로 간다는 소유대명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자, 2번에서는 attribute A to B까지 봐야 되고요. 3번은 여기서 좀 어려워. 그치? 근데 여기 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믹싱을 물어보는 거야. 분사 구문에서는 ing면 무슨 태? 능동. pp면 수동. 근데 뒤에 목적어 나와 있지.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이걸 골라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무조건 ing나 pp가 나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가. 됐지?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뭐야? 이어 동사까지 봤죠? 그럼 끝났어. 자, 그 다음 either on을 봤어. either on에서 뭘만 봐? 앞에 부정이 있느냐 긍정이 있느냐만 보면 되겠지. 앞에는 뭐야? 부정이지. 그러니까 이들과 맞구나 하고 가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어뒀다면 그래. 뒤어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 이 말이겠지. 됐어요? 정해진 다른 언어죠. 그래서 뒤어뒀 이렇게 하는 거지. 됐니? 자, 대명사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소유 대명사를 찾고 가는 겁니다. 됐죠?